자, 이것도 타이밍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건 6월. 그런데 한달뒤 7월 달에 연세대학교 측이 조 장관 아들 서류가 분실된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류가 언제 분실된 건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측은 연희관 건물 공사 도중에 문서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구조도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도 이 건물 잘 알고, 그거보다 김희정 장관도 제 학교 전공 직속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연대 연희관이죠? 네, 연희관이고, 참 저도 여기서 4년 넘게 공부를 해서 친숙한 구간인데, 요 1층이에요. 연희관 좌측 건물 쪽에 연대 이제 정외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요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정문 들어가서 요문 들어가서 정면에 엘리베이터. 이거 없던 건데 요즘 엘리베이터 생겼대요. 그리고 215동, 216호, 그다음에 216호가 여기 세 번째 사무실이 있는데, 이 정외과 사무실에 면접 점수표가 원래는 보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서류가 지금 없어진 거고, 애석하게도 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없다는 것. 그런데 CCTV가 한대 있습니다. 어디냐면, 자, 이 복도를 비추고 있는 행정대학원 재료실 맞은편에 있는 이 CCTV. 사회과학대 학장실 옆에 달린 이 CCTV가 바로 연대 정외과 사무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검찰은 이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연세대 측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서류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말을 했고, 서류가 없어진 건 건물 수리를 하던 중에 없어진 것 같다. 사무실 집기를 드러내고 옮기는 대규모 수리공사 중에서 없어진 것 같다. 대규모 수리공사 했던 게 이번 여름 7월 달이 아니라 그 한참 이전인 것 네. 같은데. 그때 없어졌다면 꽤 오래전의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감사를 나와갖고 봤는데 입시에 대한 서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아, 보존기간 4년인데 서류가 없어졌구나. 그렇군요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게 교육부의 역할인가요? 찾으라고 해야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없어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지난 7월에 이 내용을 인지했으면 지금 현재가 9월 말이니까 한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야 될것 같고요. 애당초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학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입시면은 입학관리처 등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자료들을 보관할 건데 마찬가지로서 지금 나오게 되는 단과대학 내에 있는 정외과 사무실에서 보관했으면은 이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 직원이나 아니면 조교들이라든지 제가 정외과에 대한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과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학과에 있는 조교들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과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없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면은 조 장관이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보도를 보면 이미 4월 달 정도에는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는 대목입니다만은 아들에 대한 입학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혹시나 연세대학교에 대한 입학 서류가 없어지게 만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지금 검찰도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연세대학교가 세간의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밝혀야 될거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류가 없어졌는데 그 서류 찾는 동안 또한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요. 없어진 건 면접이거든요. 면접. 조 장관의 아들은 두번 입시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입시를 했을 땐 떨어지고 두 번째 입시를 했을 땐 합격을 합니다. 그두 번의 면접 기록표가 다 없는 건데 첫 번째 입시 때는 어떤 교수님이 면접에 들어갔고 두 번째 입시 때는 어떤 교수님이 면접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명단을 일단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조 장관 아들의 네. 면접에 들어갔던 1차, 2차 면접 심사 교수님들의 명단을 밝혀라. 네, 이건 어렵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 서류는 없더라도 학교 선에서는 기록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기억해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처음에는 야, 이거 옛날 거라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조사 결과 고려대학교에서 입시를 담당했던 입학사정관이 들어가니까 2009년도 입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몇 해 전 일이기 때문에 당시 면접 들어갔던 교수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줬고 두 번째 들어갔던 면접 심사 교수들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줬는지는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시점, 2019년 7월이라는 시점과 관련해서 묘한 네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 정외과에 있는 이 자료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도 7월달 그리고 정경심 씨가 이 코링크 PE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투자는 안 했다고 하면서도 이른바 WFM이라는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무렵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에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느냐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보고하라는 것도 공교롭게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7월 내지 6월이라는 시점이 민정수석이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내정이 됐다는 그 바로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다 중단되고 내부적인 어떤 관련되는 것을 스스로 뭔가 관련되는 스크리닝을 했다는 의혹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공교롭게 그 시점에 있어서 다수 이루어진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왜 공교롭게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있었으며 그렇다고 하면은 우연히 있었다 아니면 몰랐다 이런 분들이 과연 몰랐느냐 그게 아니고 뭔가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그와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지금 검찰은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오히려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게 김영주 의원님. 네. 정경심 교수가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조국 장관이 아들에게 이른바 같은 방식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정 입학 의혹이겠죠.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말하자면 핵심이 이제 서울대 인턴십인데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 2013년도인데 그 활동에 대한 기록을 증명서를 만든 건 2017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지금 연세대학교를 두 번 했는데 첫 번째가 2017년 2학기고 두 번째 2018년 1학기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명서를 발급, 위조든 아니든 발급받아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2018년 1학기라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것이 영향을 끼쳤다면 또 그것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사실은 입학도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인권법센터와 관련돼서는 부인이 관련된 가능성보다는 남편이 일하는 것과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검찰로서는 직접적으로 조국 장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